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간만에 좀 휴식을 취하는 일요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원래 일요일도 저는 계속 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뭔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쉬고 있습니다. 원미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Raindrop, Painkiller2에 수록된 곡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 곡이 뮤직비디오가 나왔어요. 저는 이 곡이 뮤직비디오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원미래 가사가 참 좋긴 한데 저는 이 곡의 가사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원미래 가사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부자가 돼야겠다는 신념과 허슬해야 되겠다는 어떤 자신의 각오가 담겨있는 곡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곡의 가사가 지루하실 수도 있다고 여겨지지만 저는 힙합을 좀 깊게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런 가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개발,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가사들이거든요. 원밀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음악이 점점 소울풀해지면서 제가 어떨 때는 원밀의 음악을 소울뮤직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소울이라는 거는 단순히 음악 장르에 있는 그 소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과 힘든 시간을 겪어왔고 삶의 아픔과 애환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드라마 같은 일들, 그런 것들을 음악에 잘 고스란히 담는 그런 것들을 저는 소울 뮤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미래 음악은 트랩을 떠나서 한편의 소울 뮤직 같은 그런 하나의 소울 뮤직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가사에 대해서 되게 할 말이 많은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원미래 Raindrop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Raindrop. 확실히 마이크 베가스가 원밀이 어떤 스타일의 바이브를 이제 잘 소화할 수 있는지 아는 것 같아. 약간 그 뭐라 그래야지, 진짜 그 제가 말하는 그 소울 있잖아요. 그런 바이브들이 있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레인드랍은 단순히 비가 내린다가 아니라 돈이 비처럼 떨어진다는 빗방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 나 이 가사도 되게 마음에 들어. 내 집은 시멘트이기 전에 나무집이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 니네들은 나한테 화려한 삶을 보곤 하지만 그 뒤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를 모를 거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던 상황이었는지를 모를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엄마는 CRV를 타지만 벤츠를 탄다. 근데 그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원미래 가사를 보면 노력을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부자가 되려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노력보다 더 많은 오버타임을 해서 노력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에 있다 라는 걸 원미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배로 해야 되지. 아, 가사 진짜 잘했어요. 레김치도 중간에 보이네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태국이라는 그런 어떤 배경이 있지만 미국의 어떤 빈민가에서 성공한 랩스타의 히스토리를 보는 것 같아. 그 원밀이 항상 보여주는 그 아이스 다우 카리의 시계죠. 여기 재밌는 가사가 있어요. 4년 전에 나는 온몸이 1000을 넘은 적이 없다. 그리고 오늘까지 나의 가치는 50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50만 바트인지 아니면 50만 달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 가치를 하는 거겠죠?
근데 원밀은 지금 하는 일 자체가 이제는 장난이 아니죠. 비즈니스지.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저 방콕 시내가 보이는 원밀 집인 것 같은데 녹음하는 장면이 되게 멋있다. 가사 진짜 좋아요. 내 집은 시멘트가 되기 전에 나무였어.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 우리 엄마는 CRV를 타지만 엄마는 벤츠를 타. 보고 싶은 사진이 있을 수 있도록 잘 지내고 있는지라고 영어 가사를 누가 그 댓글에 올려준 거를 보고 해석을 했는데 아 가사 진짜 좋습니다. 힘들었던 삶을 극복하고 부자가 됐다는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는 래퍼들의 가사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접합니다. 미국 힙합은 정말 많죠, 그런 얘기들을. 그리고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 수많은 곡들에 대해서 이제 설파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 곡을 듣고 자극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듣고 증오하고 배아파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의 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래퍼들의 성공적인 이야기가 담긴 가사들이 좀 많이 저의 멘탈에 도움이 됐어요. 그들의 가사가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고 동기부여를 줬기 때문에 조금은 게을러지고 나약해지더라도 아 돈 벌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물론 그것도 제가 실행에 옮긴다고 해서 막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 뭐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쉬지 않고 허슬하는 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 일하는 것보다 더 배로 많은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원밀한 가사에서 충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런 가사들이 한 권의 자기개발 동기부여가 있는 책보다 전 이런 가사들이 오히려 그 책 그 자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런 곡을 너무 좋아하고 특히 원밀의 이런 곡은 소울 뮤직 같아서 그냥 저는 좀 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거짓이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말해주는 약간 자서전 같은 곡이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